반도체, 너는 누구냐? 반도체를 알기 위한 반도체 여행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올, 근데 NG 안 내고 잘했네. 아, 왜 부끄러움을 우리 몫이냐고. 아, 아니에요. 영현 학생이 저렇게 활기차게 오프닝을 해주니까 더 기운이 나고 좋은데요? 아, 다음에 또 시켜주시면 더 잘할 수 있죠. 쌤, 오늘은 어디로 가요? 반도체의 기원이 하와이면 좋겠다. 그럼 멋진 풍경도 보고 구경도 할 텐데. 근데 오늘은 그 지난번에 갔던 실리콘밸리를 또 한번 가볼 거예요. 네, 실리콘밸리에 있던 인텔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이게 게임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많이는 들어봤어요. 자, 인텔의 공동 창업자인 고든 무어가 말한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무의 법칙인데요. 지난번에 숙제 아닌 숙제로 내줬죠. 그래서 오늘은 무의 법칙을 알아보러 미국에 있는 인텔 박물관으로 떠나볼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갔으면 화장실 물어볼 때도 이제 영어로 해야 되는데 당연히 다른 관람객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둘러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출발할까요? 네. 네. 자, 여기가 인텔 박물관인데요. 인텔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모아뒀어요. 자, 왼쪽으로는 창립자의 생애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인텔이 어떤 반도체를 만들고 어떻게 만드는지 다 있어요. 저는 저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쭉 둘러보세요. 보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어? 선생님, 여기 아래에 뭐라고 쓰여 있는데요? 아, 그거는 원소기호예요. 저희 1강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반도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원소가 뭐였죠? 어? 그거는 제가 잘 기억하고 있죠. 규소입니다. 영어로는 3컬. 그렇게 부르면 네 친구가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뭐? 내 발음 그렇게 안 좋은가? 아니야. 난 잘 알아들었어. 예, 실리콘 맞습니다. 다행히 잘 기억해주고 있네요. 반도체는 실리콘뿐만이 아니라 텅스텐이나 탄탈륨 같은 원소들도 쓰이고 있어요. 자, 많이 둘러봤나요? 자, 여기가 오늘 바로 우리가 배울 무의 법칙입니다. 자, 무의 법칙은 여기 고든 무어가 경험을 바탕으로 내놓은 법칙인데요. 반도체의 성능은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반도체 기술이 좋아져서 원가는 낮아진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흔히 하는 얘기, 얼마나 더 작게, 얼마나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나노단위? 그런 거 나온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집적 회로를 다시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혹시 지난번에 얘기했던 집적 회로 기억나시나요?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 같은 소자들이 두 개 이상 직접되어 있는 회로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면 이걸 한번 보시죠. 어때요? 이제 기억나시죠? 복습하는 기분이네요. 두 번째 배웠던 것도 생각나고요. 선생님, 그러면 직접 회로 안에는 얼마나 많은 소자가 모여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두 개 이상 소자가 모여 있는 거를 집적 회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트랜지스터가 점점 많아져가지고 두 개가 아니라 지금은 수십억, 수백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모여 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수백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있어도 그 크기는 똑같다는 겁니다. 오? 오. 대박. 그러기 위해서는 트랜지스터를 엄청 작게 만들어야겠네요. 예, 바로 그거예요. 트랜지스터를 더 작게 만들어서 동일 면적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요. 과거에 4메가였던 게 8기가. 30년 동안 용량이 무려 2,000배나 올라갔죠. 근데 가격은 10달러 했던 게 2-3달러로 떨어졌기 때문에 용량은 올랐는데 가격은 많이 빠졌죠. 이렇게 지난 30년 동안 무의 법칙은 계속 발전을 거듭해오고 지켜졌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 무의 법칙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게 됐어요. 어쩌다가요? 아, 나노 공정에서 물리적 한계점이 오는 점이 커요. 자, 여기 종이와 연필이 있죠. 이 종이는 집적 회로의 크기고 연필은 트랜지스터를 그리는 장비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연필로 이렇게 찍는 점은 이게 바로 트랜지스터라고 해요. 그럼 하나는 뭉툭한 연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날카로운 연필로 바꾸는 거죠. 자, 연필 심이 찍을 수 있는 크기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크기가 한계가 오기 마련입니다. 종이를 키우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전자제품의 크기까지 커질 테니까 의미가 없겠네요. 그렇죠. 칩을 크게 만드는 거는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기술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만큼 비용도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더 작은 점을 찍을 수 있는 이런 연필,
이런 것이 반도체 장비 내 엄청난 고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회사들은 성능은 높이고 가격은 낮출 수 있도록 밤낮 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무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은 인텔의 가상 박물관을 다녀왔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무의 법칙 자체가 되게 신기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무의 법칙이 최근까지도 잘 지켜졌다면 그동안 이제 기술을 발전시킬 만큼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진짜 의미지갑니다. 아, 그리고 그 인텔 뮤지엄 기념품샵에 뭐 파는지 궁금했거든요. 이건 그냥 집 가서 확인해 볼게요. 박물관은 정말 멋있었고 나중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까 점 찍어주시면서 해주셨던 설명은 진짜 이해가 잘 됐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자, 떠나기 전에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반도체는 실리콘뿐만이 아니라 텅스텐, 탄탈륨 등의 여러 원소들이 사용된다. 무의 법칙은 인텔 공동 설립자 고든 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법칙으로 반도체의 집적 회로의 성능은 18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 최근에는 여러 기술적 한계로 더 이상 무의 법칙이 유지되기 힘들어지고 있지만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무의 법칙을 실현하기 위해 소자의 크기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걸 우리는 반도체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선생님 있잖아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알아와서 선생님보다 말 많이 해도 돼요? 아이고, 그럼요. 저는 대환영입니다. 오늘 반도체 여행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